이제 마지막 단계로, 그러니까 지금 앞에 첫 번째 단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창의성의 특성을 이제 시스템 관점에서 파악한 거였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 말씀드린 거는 그 인간이란 존재가 본래부터 이 종이 형성돼서 우리의 조상이 막 생겨난 그 무렵부터 협력하는 존재, 창의를 공유하는 존재였다라는 거였고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제가 너무 빨리 말했네요. 좀 아니, 괜찮습니다. 시험 해도 되는데 뭐가 급하다고. 마지막은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배, 이 능력을 어떻게 개개인이 배양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그것도 제도로 뒷받침이 되어야 하겠지만 어떻게 좀더 창의적인 인간이 될수 있을까? 예. 여러분 각자에게도 다 보니까 해당하는 문제일 것 같아요. 여기 따옴표 친건 거의 다 인공지능 책에서 썼던 얘기들인데 6년 뭐 넘게 시간 지났지만 확실히 이 시간을 초월하는 어떤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반응이 없어. 시큰둥. 제 책이라니까요. 자, 이제 창의성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겨날 때 어떤 이 논리를 잠깐 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시간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게 만들어지고 만들어진다기보다는 시도되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온 그 사이의 시점. 아마 여기도 실제 작업하는 분들 알 거예요. 처음에 이거 이렇게 저렇게 궁리하고 해보다가 뭔가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의 그 시간의 차이. 근데 그 결과는 심지어 나의 평가가 아닌 나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 사회의 평가라는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내 시도와 그것이 평가되는 시점 사이에 간격이 더, 이렇게 시간 간격이 더클 수도 있어요. 근데 논리적으로는 이 마지막 평가가 있어야만 최초의 행동에 대해서 아, 그게 창의적이구나라고 회고적으로 이게 평가가 이루어진다. 요 갭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어요. 그래서 시간 순으로는 어떤 실험이 앞단계, 평가가 뒷단계지만 논리적으로는 이게 창의적이라는 그 평가가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선행하는 시도에 대해서 평가가 나중에서야 내려진다. 요걸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가끔 보여드리는 이미지인데요. 뭔지 아세요? 뭐 영상 관련 작업하신 분들은 더잘 아실 것 같아요. 뭐 연식도 같이 드러납니다. 저게 이제 VCR 플레이어인데요. 저 VCR 그 플레이어 안에 고장이 나는 저 케이스가 종종 있죠. 뭐 때문에 고장이 나느냐? 뭐죠? 먹어서. 먹어서. 아, 표현도. 테이프 먹어서. 테이프가 거의 풀려가지고 안쪽에 엉키는 거. 먹는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예. 근데 그게 아니래요. AS 아, 접수된 그래요? 가장, 예. 빈도가 많은 게, 제가 저 안에 들어가서, 햄버거가. 뭐예요? 왜 들어갈까요? 누가 넣겠죠? 누가 넣겠어요? 애들이? 애들이 왜 넣겠어요? 숨겨놔라. 아니, 저기 숨긴, 이제 아시겠지만, 이렇게 누르면 스륵 들어가죠. 슬라이딩.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스륵 나오죠. 테이프를 먹고 뱉는 걸 보고 나서, 지들이 제일 좋아하는 걸 저기다 이제 넣는 거죠. 아, 거기 애들보다 역시 창의적이지. 애들은 저게 될 법하니까 저걸 해요. 그럴듯하죠. 그때 저기 뭐 전원 플러그에 이렇게 젓가락 꼽은 분들 막 나오고요. 어렸을 때. 새 젓가락 두개 꼽은 사례도 종종 나와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뭔가 조건이 갖춰졌고요. 해보면 뭔가 될 법하니까 하는 거예요. 저거야말로 실험의 본질입니다. 결과를 상관하지 않고 시도해보는 그 가상한 시도를 우리는 말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때부터 뜯어 말리죠. 저런 짓 절대 하면 안 돼. 이게 그 창의성과 실험의 관계를 보여주는 건데요. 실험은 그런 어떤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과의 실패 말고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실험이 없이
창의적인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걸 다 알면서도 위험하고 뭐 이런 이유를 대면서 그걸 막는 되게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동시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인간이 되라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야 이거 말썽 피지 마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괴리를 어떻게 우리가 넘어설 거냐? 결국은 실험의 결과 실패 위험 이런 것들을 그 개개인 주변에서 이렇게 포용해주는 그런 그 조건 이게 이제 갖춰지면 그래도 이제 훨씬 더 여러 종류의 실험들이 나오고 우리 사실 벤처 뭐 정신이라는 게 딴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한 번씩 해가지고 100명 중에 한 명 정도가 성공하면 전체가 다 좋아진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사회가 여러 실험들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허용하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조건이 갖춰져야 그 안에서 뭔가 전체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하나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아시죠? 옆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서 그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공유하고 그걸 바탕으로 한 단계 계단 올라간 거니까 더 뭔가 좋은 실험들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고 이제 그렇게 증식하는 거죠. 이게 개인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계속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제 개개인들이 해볼 수 있는 역할은 뭘까? 그리고 학교나 이런 곳에서 할 수 있는 교육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건 뭘까? 이제 이런 걸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거기서 모델을 누구에게 잡냐면 예술가한테 잡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 왔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의 활동이야말로 창조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활동이니까. 이 사람들만 창조적이냐? 그건 아닙니다. 되게 다양한 방식이 가능해요. 그러나 제일 눈에 띄잖아요. 여기 옆에 그 사진 좀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직접 찍은 건데 어디서 찍었는지 혹시 아세요? 아는 분 계세요? 피렌체, 피렌체입니다. 피렌체 아카데미아 뮤지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저 그 박물관에 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바로 그 작품입니다. 다비드상. 다비드상이 있어요. 이 작품 이제 이탈리아어로 프리지오네 수인인데요. 이게 죄수는 아닙니다. 그냥 갇혀있는 존재인데요. 가보면 저 그림이 왜 마음에 저 동상이 왜 저한테 마음에 들었냐면 뭐가 갇혀 있는 거냐? 저 형상이 저 이미지 저 형상이 저 거친 대리석 속에 갇혀 있다. 근데 그게 솟아나잖아요. 한번 나중에 가면 꼭 보세요. 미켈란젤로의 그 뭐죠 피에타라든지 이런 완성된 작품 말고 전 저게 더 마음에 든 게 이 아주 거칠고 조야한 원석 대리석에서부터 형상과 이미지가 쫙 돋아나는 장면을 같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저 대조가 너무 저는 멋진 거죠. 한쪽은 피에타 같은 그 완성도가 있고 다른 한쪽은 그냥 원석이 있고 그래서 바로 저런 돌덩어리에도 저런 형상이 이렇게 갇혀있다. 수인, 프리즈너 갇혀있다. 그걸 보여줬다는 점에서 저는 저 작품을 되게 좋아합니다. 자랑 삼아 이제 말씀드린 거고 예술가한테 배울 수 있는 게 뭘까 인데요. 아 그리고 좀 전에 말씀 다비드상 그 미국 막 난리 났죠. 수학여행 거기 갔다가 뭐 교장이 해임되고 막 예 망한 증거죠 그 사회가. 뭐 간단하게 요거 말씀드리면 예술가한테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보통 사람이 물론 전문가들도 배울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단계를 밟는다라는 게 제가 볼 때 중요한 특징이었고요. 뭐 이건 그냥 나중에 저기 자료로 보시고요. 첫 단계가 지식과 관련해서 내가 원하는 걸 배우려고 하는 어떤 나의 필요에 따라 지식을 습득하려는 동기. 이게 예술가에게 본질이다. 여긴 뭐 제작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뭔가 뭐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더라도 다 똑같아요. 남들이 한 거를 하면 안 되니까 내가 만들기 위해서라도 남들이 했던 선행 작업들을 다
조사해야 된다. 이게 이제 되게 필수적인 요건이죠. 그래서 아류 표절 짝퉁이 되지 않도록 나만의 새로운 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모든 예술적인 창작 작업에 공통된 측면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 재료를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기술과 관련된다고 봅니다. 그게 이것도 좀 말하자면 긴데 예술가들은 특히나 더 그래요. 자기가 다루는 그 매체, 그게 뭐 회화를 하는 사람이면 그 회화와 관련된 그 매체, 뭐 저런 조형 작업을 하면 그런 것들, 뭐 아니 미디어 작업을 하면 미디어 이거에 대한 되게 기능적인 측면을 완벽하게 습득해야 원하는 아이디어를 그걸로 구현할 수가 있어요. 아까 보신 미켈란젤로 라면 그 대리석에 대한 완벽한 이 자기가 다룰 수 있는 스킬 이게 이제 있어야 되는 그걸 습득하는 게 되게 예술가만의 고유함이라고 보여요. 근데 엄밀하게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글을 쓰는 사람은 언어라는 거를 이게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을 만큼까지 가야 뭔가 결과물이 나오고 엔지니어라면 또 엔지니어 나름대로 자기가 다루는 그 매체나 기술 이걸 익혀야 되니까 사실은 예술가만의 작업은 아닌데 그래도 예술가한테 제일 저기 잘 드러나는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바로 지식과 기능의 통일 이게 예술가의 독특함이다. 창작을 위해서 예술가들이 갖추는 두 가지 어떤 학습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걸 조금 더 결국 확장하자면 예술가들은 실습이 정확한 말은 아니고요. 창작자로서의 영어로 메이커로서의 반복된 경험 저는 이게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자, 모든 것은 실습과 실기여야 하고 그건 창작 활동이어야 한다. 그 창작 활동은 그 사람을 이제 창작자로서 어떤 창의적인 결과물을 내도록 만들어주는 핵심 동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봐야 하고 그걸 계속 더 많이 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되게 원리에 해당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뭐냐? 그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창작 활동의 두 가지 방식이 하나는 물질을 창작해내는 공학적인 작업과 우리 생각을 창작해내는 글쓰기라는 작업 둘로 구분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 글쓰기에는 좀 확장된 형태로 무슨 컨텐츠를 만드는 작업이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그 웹툰을 만들어도 되고요. 하여튼 등등 드라마, 시나 영화까지 다 상관이 없어요. 하여튼 자기 아이디어를 이렇게 기계를 동원해서가 아니라 조금 그보다는 이 단순한 형태로 구현하는 방식 이거에 이제 대표적인 게 글쓰기다 그렇게 본 겁니다. 공학적인 작업은 메이커 스페이스 같은 게 있어야 돼요. 뭐 절삭기도 있어야 되고 3D 프린터도 있어야 되고 엄청 많은 공구도 필요하고 그래요. 이거는 아무나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글쓰기는 누구나 해볼 수 있어요. 이게 되게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글쓰기를 들여다보니까 하나는 실용적인 글쓰기가 있고요. 우리는 에세이를 쓰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 보고서 쓰고 설명문 쓰고 다 이게 여기에 해당하죠. 또 하나는 예술적인 글쓰기입니다. 문예창작에 해당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두 가지에 다 관심이 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둘이 원리가 똑같더라고요. 이 글쓰기라는 점에서 뭐가 똑같냐면 두 단계가 있는데요. 앞 단계는 글감을 골라내는 지점입니다. 글감. 뭐 소재를 찾는다 그렇게 봐도 되겠고요. 아이디어를 뭔가 찾아낸다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그걸 선별, 편집, 구성, 종합하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앞단계. 뒷단계는 타인과 관련돼요. 남한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나를 평가하는 과정. 심미적이고 비평적인 나만의 안목과 감시관. 요게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참고로 인공지능은 저 구별이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랜덤하게 결과물을 그냥 알고리즘에 따라 그때그때 출력할 뿐이에요. 그 질에 대한 평가 이게
생략돼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인공지능 아트 하는 분 뭐 주변에 있으면 한번 여쭤보세요. 제가 지가 좋은 거 10개를 만약에 만들면 순서대로 저기 나열할 수 있냐? 아니면 1000개를 후보를 갖고 있을 때 그 중에 3개만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인간은 다 그렇게 합니다. 자기 진짜 블로그 하나를 만들더라도 포스팅 트위터 포스팅 140자 그걸 하더라도 저런 노력을 계속해요. 늘 성공하는 건 아닐지라도 저런 평가 작업을 계속한다라는 게 되게 의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좋은 아이디어 또는 글감을 찾아내는 작업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최선으로 그걸 조립하는 또 뭐 조형하는 그런 작업, 이 두 단계를 함께 훈련한 과정이 글쓰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글쓰기가 모든 거에 기초가 된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슬라이드를 편집할 수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겁니다. 하나의 이 스토리가 있잖아요. 제가 40장 중에 36장째인데 나름의 그래도 머릿속에서 오래 생각해서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좀 제시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더 전달이 잘 되지 않을까, 이 순서가 바뀌면 이거 좀 이상할 것 같은데 등등의 그 작업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그걸 할 수 있냐 물어보면 그거 못합니다. 예. 그리고 반전 뭐 이런 거 쉽지 않아요. 예. 자기가 그걸 설계해야 되거든요. 되게 어려운 시나리오 작업인데 인간은 저런 종류의 작업을 제일 그 높게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실용적으로도 그렇지만 그럴 때 이렇게 왜 우리 감탄하고 막 그 놀라고 감동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지점들이 인간 활동의 되게 중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권하는 게 우리 고등학생 중학생들한테도 얘기하는데 블로그를 만들어라. 인스타만 하지 말고 인증샷만 찍지 말고 제발 거기에 자기의 스토리를 좀 같이 넣어서 이 뭔가 구성에 해당하는 걸 좀 해봐라. 맛집만 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골라서 이 소재를 글감 컨텐츠 아이디어 이걸 골라서 그걸 가공해서 뭔가 편집하고 그 다음에 제시하는 그 활동을 좀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자기 블로그 또는 저는 이제 최근에 블로그보다 페이스북 포스팅을 더 자주 하는 편인데요. 그걸 꾸준히 하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시간이 좀 지나면 되게 큰 차이가 생겨나는 것 같아요. 이걸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포스팅을 하는 사람은 점점 글이 길어지고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한 식견이 깊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좋아요가 물론 우리의 떡밥이지만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남들이 좋아할 만한 거 물론 남들이 신경 안 써도 내가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적당히 섞어가면서 이 컨텐츠를 만들다 보면 되게 늘어요. 뭐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최소 사회생활에 이렇게 실패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왜냐하면 자기 역량이 올라가는 건데 그 역량은 정말 이게 몸에 그 내장되는 역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다른 조건에서도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더 내가 이제 오늘 포스팅을 뭐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루를 사니까 하루 순간순간에 재밌는 게 있으면 그거 딱 캐치했다가 메모를 하든 뭐 해가지고 그걸 써먹으려고 계속 하는 거죠. 저는 이 우리가 살면서 뭔가를 접할 때 써먹으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얘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을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으나 자기가 써먹으려고 어떤 걸 접하면 그게 자기께 됩니다. 자기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 과제를 낼 때, 과제라기보다는 공부를 할 때 그 개인 과제, 팀 과제 하나씩 주고 너만의 또는 너희 모든만의 독창적인 생산물을 만들어라. 뭐가 돼도 좋다. 영상도 좋고 글도 좋고 어떤 물건도 좋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만드는 작업을 해봐라. 근데 이거 자세히 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게 너만의 새로운 건지 증명하는 단계부터 엄청 뭔가를 해야 돼요.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한 학기 한 개인과제 팀과제 해가지고 두 학기 정도 하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1년 걸리는 작업이 될지도 모르겠다 싶어요. 그래서 서로 토론하고 탐구하고 뭔가를 만들고 하는 그 과정을 교사가 이제 개입하면서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훨씬 더 뭐라죠? 그, 저,
핀란드에서는 그 프라블럼 베이스드 러닝 또는 페노메넌 베이스드 러닝 저런 현상 기반 학습, 문제 기반 학습 뭐 이런 걸 한다고 그래요. 전면적으로. 저희 성교환 대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업도 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건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아니에요? 네? 저거는 교사가 네. 미리 정해주는 거거든요. 네, 어떤 큰 주제를. 네. 그거 자체도 애들이 정하라. 저는 그거죠. 좀 저는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제 찾는데 한 달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 문제를 찾는다. 그런 식으로 좀 어느 단 그러니까 단계마다 다를 텐데요. 그 단계마다 그런 종류의 작업 훈련을 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강의를 요즘 안 해요. 아무튼 그러니까 입시랑 관련된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창의적인 개인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근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지금 특히나 이 생성 인공지능이 등장한 시점에선 더더욱 그 고민이 이게 현장 중심으로 이렇게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뭐 이게 되게 많이 이렇게 언급되는 슬라이드인데 학습 피라미드라는 건데 이 학습 효과, 그러니까 리텐션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간직하느냐 배운 내용을 그때 이제 직접 써먹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뭔가 주변을 관찰하고 이렇게 그럴 때 자기가 포스팅 해야지. 좋아요 좀 받아야지 한 그게 사실은 학습 효과가 가장 크다라는 게 이제 전통적인 교육 과정 뭐 이거하고도 이제 연동되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뭔가 그래도 창의적인 존재가 되고 창의적인 사회가 되고 그래서 좋은 결과물들을 내는데 오늘 들은 이야기 중에 뭐 하더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탬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뭐 짧게 질문 시간 갖고 일단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 앞에서 그 인공지능이랑 우리 인간의 차이를 이해할 때 그렇게 우리가 자기가 있고 또 거짓말할 때 또 이렇게 그 우리가 그냥 두 개 이상의 자아가 우리는 인간을 가려갈 때 인공지능은 사실 단층적이고 그래서 인공지능은 말하자면 막 단 한 개만의 자아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근데 우리 인간은 사실 여러 가지 자아가 충돌하고도 있고 그래서 내가 만들면서도 내 작품을 평가하기도 하고 이걸 이제 뭐 다르게 변화시키기도 하고 뭐 그런 그게 인간 되게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아요. 분열적인 존재예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네, 인간. 네. 네. 그것도 재밌었고 그 유럽의 역사나 부분도 굉장히 재밌었고 나중에 그 글쓰기를 이야기하시면서 거기에 되게 이제 우리 창의와 관련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선생님 모시게 된 것도 페이스북에서 글을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글을 쓰면 대부분 약간 이게 뭔가 뭐 있어 보이긴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 많고 잘 읽히지도 않고 그런데 김재인 교수님이 쓰는 글들은 되게 잘 읽혀요. 근데 그렇게 하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말하는 여지도 분명하고 근데 그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그 민경진 그 대표도 그분은 더 정말 말하듯이 정말 길거리에서 아무나 붙들고 막 이야기하듯이 글을 쓰는데도 전체적으로도 구조도 좋고 긴 글인데도 쫙쫙 읽히는 이런 글을 쓰거든요. 근데 그래서 전 그 선생님의 사실은 글쓰기가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그 글이 되게 창의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창의적이랑은 남들이랑은 좀 달라 하는 그 내용도 좀 다르고 이야기하는 포인트도 좀 다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하실 때 선생님의 글이 좀 굉장히 내용적인 면이나 되게 창의적인 면이 사실 그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또 선생님은 그 본인의 어떤 창의성을의 원천이랄까 아니 창의성을 키우기 위한 어떤 자신만의 어떤 노력 방법이랄까 뭐 그런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전문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그 이야기 조금 묻어놨는데 자기가 자기 분야에서 뭔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아주 전문적이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없이는 결국 누군가 할 법한 얘기
거를 뒷북치면서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최소한 자기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전문 분야는 제일 잘 알고 남들보다 더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전문 분야를 없앤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더 전문적이어야 한다는 어떤 압박? 이걸 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이상적이게 선생님이 그리려면 어떤 게 있냐면 약간 그 어떤 그 도전정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뭔가 기존의 어떤 권위에 대한 더 두려움이 없이 거기에 뭐 하냐 겁이 없다 그럴까? 되게 도전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뭐 그런 것도 그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하는데 되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아까 제가 전문가들 좀 무시했잖아요. 네.